박나래가 배우 정은채의 남자친구이자 디자이너 김충재와 얽힌 과거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털어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6일 유튜브 채널 나라의 시계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박나래가 게스트로 나온 배우 람이란 정은채와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날 박나래에는 정은채의 큰 키에 놀라며 도연 느낌 나서 친근하다라고 말하며 포옹으로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이 자리에서 박나래는 과거 나 혼자 산다에서 만난 김충재와의 에피소드를 꺼냈는데요. 김충재는 올해 3월부터 정은채와 공개 연애 중이죠. 박나래는 정은채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만나고 계신 분 때문이에요.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람이라니 김충재에 좋아했잖아 라고 짚었고 정은채는 그냥 방송용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박나래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어요. 박나래는 과거 김충재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기안84 오빠한테 저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고 말했더니 주선을 해줬거든요. 그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람이라니 또 못 볼 꼴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묻자 박나래는 그랬는지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라며 크게 웃었어요. 박나래는 이어서 나중에 기안 오빠한테 예쁜 여자 만날 거면 왜 나한테 희망 고문했냐고 따졌더니 기안 오빠가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정은채는 박나래에게 김충재가 안부 전해달래요 라고 전하며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이에 박나래는 나 얼굴 너무 빨개졌는데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어요. 한편 박나래는 2017년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올해를 빛낸 코미디언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올해를 빛낸 예능 방송인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도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녀의 개그 스타일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꽁트를 기반으로 하고 본인의 엉성함이나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억지스러운 개그를 피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녹아들어 자연스럽고 유쾌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어요. 또 발이 넓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어떤 일이든 대충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2019년에는 MBC 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성 코미디언 중에서도 톱자리에 올랐어요.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도 백상예술대상에서 두 번째로 TV 부문 여자 예능상을 받으며 이 부문에서 공동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나래는 원래 구라인 출신이고 이후 유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현재는 독자적으로 예능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거물급 예능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2년 4월 5일 SBS 진실게임 132회에 가짜 무당으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당시 그녀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소개되었고 방청객들을 크게 웃게 만들었죠. 이후 상명대학교 개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후배들과 함께 KBS 개그사냥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TV 코미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담스 패밀리를 모티브로 한 콩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KBS 21기로 정식 데뷔한 후에는 작은 키와 독특한 외모를 바탕으로 귀신같은 음습하면서도 웃긴 캐릭터를 만들어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성형수술과 긴 공백기로 인해 활동이 잠시 주춤했어요. 당시 인터뷰에서 외모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 때문에 섭외가 잘 들어오지 않아 성형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형 후 잠시 봉순가 학당에 복귀해 팔 잡힌 성형미인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곧 사라졌죠. 그러다 2011년경 다시 개그 콘서트로 복귀해 패션 넘버 5 코너에 출연하며 재도약했어요. 특히 재수술로 앞 트임을 다시 막은 후 그녀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답니다. 2011년 12월 18일에는 KBS 다큐멘터리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 피실험자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단어 나열조차 어려울 했지만 꾸준한 트레이닝 끝에
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2012년 5월 12일에는 장도연과 함께 코미디 빅리그 시즌 3에 출연했어요. 당시 지상파 방송사는 개그맨의 교차 출연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그 콘서트에서는 서수민 PD의 허락해나 잠정적으로 코미디 빅리그에 임대 나가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박나래가 속한 이계인 팀은 시즌 3의 9라운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 10라운드에서 1등을 차지하며 단숨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챔스에서도 첫 라운드를 1등으로 장식하면서 포텐이 터졌습니다. 박나래는 거의 변장에 가까운 분장을 하며 외모를 활용하는 개그를 많이 해남기요. 했기 때문에 가끔 본래의 예능 감각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예능 감각이 뛰어난 개그우먼이었어요. 긴 무명 시절 동안 코미디쇼 히히낙낙에서 김지민과 함께 선보인 콩트를 보면 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시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연기력 그리고 슬랩스틱으로 승부를 보던 시기였죠. 코미디 빅리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후로는 콩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스타에서는 김구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활약을 펼쳤고 그 기세를 이어 무한도전에도 출연했어요. 이후에도 장도연과 콤비를 이루어 여러 방송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세 개그우먼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같은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하는 이국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비호감 이미지를 쌓은 것과는 달리 박나래는 꾸준히 호감형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개그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남을 비하하지 않고 본인을 깎아내리거나 상황극을 통해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 덕분이에요. 연예인들의 태도 논란이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을 생각해보면 박나래는 자신의 캐릭터를 잘 살리면서도 논란 없이 영리하게 개그를 펼친 셈이죠. 하지만 2021년에 방송된 헤이나라에 관련 논란으로 인해 이전에 쌓아왔던 호감형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DJ 활동을 시작했지만 다른 셀럽 DJ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2013년부터 연습을 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개그맨 선배인 박명수도 DJ로 활동 중이라 두 사람이 DJ로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한국 갤럽이 발표한 올해의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코미디언 개그맨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박나래는 더욱 대세의 개그우먼으로 인정받으며 여자 코미디언들이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기대주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한 이국주의 후임으로 들어간 나 혼자 산다에서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급부상한 같은 무지개 회원인 기안84와의 러브라인 덕분에 2017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으며 임의 키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날 박나래는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대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여자 예능인이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 후보로 오른 것은 박미선 이후 8년 만의 일이어서 박미선이 박나래에게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보내와 감동했다고 합니다. 유재석도 수상 가능성은 전현무가 더 높지만 박나래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박나래는 옆자리에 앉은 전현무가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후 2019년 AMB 방송 연예대상에서도 박나래는 세 번째로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8년의 활약에 비해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메인 MC 전현무와 고정 멤버 한혜진의 하차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며 여전히 높은 인기와 화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상 수상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복병이 등장했죠. 2019년 11월부터 놀면 뭐하니? 에서 유재석이 유산슬 캐릭터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번에는 유재석이 받을 것이다. 벌써 이번에는 박나래가 받아야 한다는 두 의견이 대립하면서 수상 여론이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결국 박나래는 삼수 끝에 대상상을 수상하며 좋은 결말을 맺었어요. 네티즌들은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의 위기를 잘 극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메인 MC가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또한 나 혼자 산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인 구해줘, 홈즈가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한 것도 박나래의 수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